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28 청춘.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28 청춘은 몇 살이냐? 라고 물으니까 한 친구가 28 청춘은 16살 아냐? 하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 논리가 2 곱하기 8이니까 16이라서 16살이라나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말이 맞더군요. 한창 혈기가 왕성한 14살에서 16살 무렵의 꽃다운 나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2 곱하기 8 해서 16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선시대 남녀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다룬 조선시대 최대의 걸작인 춘향전에서도 이몽룡이 성춘향을 만나 애틋한 사랑을 나눈 때가 16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사랑 소설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불사른 줄리엣의 나이가 고작 14살 정도였다고 하니 28 청춘은 가히 불타는 사랑의 나이라고 할 만하죠. 그 당시엔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하니 사랑도 일찍 시작을 했나 봅니다. 하긴 지금도 어린 친구들이 나이 어리다고 사랑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젊고 팔팔한 나이의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해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소설로 그리고 또 그림으로 탄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바로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의 노래 한 편입니다. 현진건이 1920년 개벽에 발표한 소설 희생화입니다.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나 술 권하는 사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리운 흙인 눈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는 일제 지배하의 민족의 순환적 운명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 묘사를 지향한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꼽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리얼리즘적인 시각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신랄한 표현뿐만 아니라 애틋한 로맨스 소설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리운 흙인 눈이 그랬고 까막잡기와 비사감과 러브레터가 그렇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희생화가 그렇습니다. 애틋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고 과거 어릴 때의 향수를 불러와서 옛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최면같은 마법의 향수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소설을 들으시면서 아련해진 첫사랑의 뜨겁고 그립고 안타까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진건의 희생화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영상 뒷부분의 감상평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뒤에도 감상평이 다 끝난 후 배경음악을 다 끝내지 않고 소설의 여운을 조금 더 음미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배경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두었으니까요. 배경음악과 함께 소설의 여운을 함께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희생화. 현진건.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다리고 사직골 막바지에서 쓸쓸한 가정을 이루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3살 먹던 가을에 돌아가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시시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서 목사로 계시던 것이며 그 열렬한 웅변이 죄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믿게 하던 것이며 자기 몸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진심 간력하던 것을 이야기하신다. 나보담 4년 맞이인 누님은 이 말을 들을 적마다 그 맑고 고운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철 모르는 나는 그 이야기보담 어머님과 누님이 우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넉넉지는 아니하나마 많지 않은 식구라 아버지 생전에 장만하여 주신 몇 섬직이나 추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마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학교에 다니게 하였다. 벌써 12여 년 전 일이라 누님 공부시키는 데 대하여 별별 비평이 다 많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무슨 까닭에 여자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셨겠지만은 아마 여자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아신 것 같다. 누님은 18세의 꽃같은 처녀로 공공학교 여자부 4년급에 우등성적으로 진급되고 나도 그 학교 2년급에 진급되던 봄의 일이다. 나의 손을 붉게 하고 내 얼굴을 푸르게 하던 치위는 없어진 지 오래이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끝은 부드럽다. 잔디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는 벌써 사냐를 붉고 누르게 수놓았다. 어느덧 버드나무 얽힌 곳에 꾀꼬리는 벗을 찾고 아지랑이 희미한 하늘에 종달새는 높이 떴다. 우리 집 뜰 앞에 심어둔 두어 나무 월계화도 춘군의 고운 빛을 나눠받았노라 하는 듯이 난만히 피었었다. 하룻날 떠오르는 선명한 햇빛이 어렴풋이 좋으는 듯한 아침 안개에 위황한 금색을 흩을 적에 누님은 가늘게 숨쉬는 춘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어리인 듯이 월계화를 바라보고 섰다. 쏘아오는 햇빛이 그의 눈을 비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아직도 어슴푸레하게 조오는 월계화 그늘에 몸을 숨김에 이슬 젖은 꽃송이가 누님이 뺨을 스친다. 손으로 가벼이 화판을 만지며 고개를 숙여 꽃을 들여다본다. 나도 한참 누님과 월계화를 바라보다가 학교에 갈 시간이나 아니 되었나 하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간다. 급히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가지고 나오며 누님 어서 학교에 가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응 벌써? 하고 누님은 내 말에 놀라 돌아서더니 허둥지둥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더니 또 망연히 앉아있다. 어서 가요. 나는 조급히 부르짖었다. 누님은 또 한 번 놀라 몸을 일으켰다. 요사이 누님이 하는 일이 매우 이상하였다. 그 열심히 하던 공부도 책을 보다가 말고 망연히 자실하여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적이 많았다. 누님이 잠은 어머니를 메시고 큰 방에서 자되 공부는 나를 다리고 건넌방에서 하였으므로 누님이 정신 잃고 앉은 것은 여러 번 보았다. 그날 밤 새로 한시나 되어 잠을 깨니 갑자기 뒤가 보고 싶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뒷간에 갔었다. 뒤를 보고 나오니 이미 어지러진 어스름 반달이 중천에 걸려있다. 나는 달을 치어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뜰 앞 월계화는 희미한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비치는데 꽃 사이로 하야스름한 무엇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누님이 꽃에다 머리를 파묻고 서있다. 그의 흰 옥양목 겹저구리가 내 눈에 뜨임이라. 왜 누님이 저기 저러고 서있나? 온 세상이 따뜻한 봄의 탄식에 쌓이어 고요히 잠든 이 밤중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섰나? 나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며 누님 거기서 무엇해요? 내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몸을 움츠리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가만가만히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숨을 급히 쉬는지 등이 들먹들먹한다. 나오는 울음을 물어 멈추는지 가늘고 떨리는 오열성이 들린다. 나는 바싹 대들어 누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결같은 두 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발그레 하였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얼굴 가린 두 손을 힘써 떼었다. 두 손은 젖어 있었다. 누님의 두 눈으로 눈물이 흘러나린다. 구슬 같은 눈물이 점점이 월계화에 떨어진다. 월계화는 그 눈물을 머금어 엷은 명주로 가린 듯한 달빛에 어렴풋이 우는 것 같다. 누님의 머리는 불덩이같이 더웠다. 왜 안 자고 나왔니? 하며 내 손을 밀치는 그 손은 떠는 듯 하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누님 왜 우셔요? 네? 하고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슬에 젖은 꽃향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이
살근살근 가슴을 여의고 따뜻한 미풍은 연애에 타는 피처럼 부드럽게 뺨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밤에 부드러운 창자에 느낌이 없으랴. 꽃다운 마음에 수심이 없으랴. 철 모르는 나는 누님, 어서 들어가셔요 하고 누님의 손목을 이끌었다. 맥이 종작 없이 뛰는 것을 감각하였다. 누님은 눈물을 씻으며 먼저 들어가거라.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니 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야요? 어대가 편찮으셔요? 아니, 공연이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하더니 한 손으로 월계와 가지를 부여잡고 이마를 팔에다 대며 흑흑 느끼어 운다. 어스름 달빛은 쓰린 이별에 우는 눈의 시선같이 몽롱하게 월계와 나무 위에 흘러있다. 이틀 후 공일날 누님과 나는 창경원 구경을 갔었다. 창경원 사쿠라꽃이 한창이란 기사가 수일 전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일기도 화창함으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넓으나 넓은 어원이 희도록 덮여있다. 과연 사쿠라는 필대로 피어 동물원에서 식물원 가는 길 양편에는 만단 홍금을 펼친 듯하다. 국주야, 우리는 동물원은 그만두고 저 잔디밭에 앉아 꽃구경이나 실컷 하자. 누님은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며 웃는다. 나도 짐승 곁에 가니 야릇한 무슨 냄새가 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럽시다 라고 곧 찬성하였다. 우리는 길 옆 잔디밭 은근한 편 소나무 밑에 좌정하였다. 붉은 놀 같은 꽃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유객들이 꽃빛에 비치어 불그스름해 보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추능을 자아낸다. 어린 나도 따뜻한 듯한 부드러운 듯한 봄의 기쁨을 깨달아 웃는 낯으로 누님을 돌아보니 누님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 풀 사이에 핀 누른 꽃을 하나 꺾어 뺨에다 대인다. 무슨 걱정이라 있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날 밤에 누님이 월계와 사이에서 울던 광경을 가슴에 그리면서 유심히 누님의 행동을 살피었다. 누님이 얼굴에 수색을 띈 것이 퍽 애처로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 누님의 흥미를 끌까 하고 곰곰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피었다. 우연히 식물원 편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가리키고 누님을 흔들며 저기를 좀 보셔요 하였다. 웬일인지 누님은 깜짝 놀란다. 고운한 잠을 깬 사람에게 흔히 있는 표정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거기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이리로 나려온다. 그는 우리 학교 4년급 급장이었다. 누님이 한참 멀거니 바라보다가 두 추파가 마주친 것 같다. 누님은 고개를 숙이었다. 나는 누님의 귀밑이 발그레해진 것을 보았다. 누님이 내 무릎을 꼭 잡으며 거기 무엇이 있다고 날다려 보라니? 간신히 귀에 들릴리만큼 말하였다. 아야, 아이고 아파요. 왜 저희를 모르셔요? 그이가요? 이번에 첫째로 4년급에 진급한 이하요. 공부를 썩 잘하고 또 재조가 비범하대요. 게다가 얼굴이 저렇게 잘났지요. 나는 바로 내나 그런 듯이 기뻐하면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였다. 누님은 부끄럽게 웃으며 왜? 내가 그를 모른다디?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 그 사람 보라고 사람을 흔들고 야단을 했니? 그러면요.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누님보다 좀 일찍이 나왔지요? 집에 오니까 어머님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누님 칭찬이 야단입니다. 어쩌면 인물도 그다지 잘나고 재조도 그렇게 좋을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어요. 저 사람도 장하지만 누님은 더 장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여 행여나 누님이 그에게 질까 보아서 또 한참 누님을 추어 올렸다. 누님은 또 얼굴을 붉히며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누가 내게 칭찬 듣고 싶다디? 우리가 이런 수작을 하는 틈에 그가 벌써 우리 앞을 지나가며 슬쩍 누님을 엿보았다. 두 시선은 또 한 번 마주쳤다. 누님의 얼굴은 갑자기 다홍빛을 띄었다.
그가 중인 총중에 섞이어 점점 멀어가는 양을 누님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나가버렸다. 누님의 눈이 이리로 도는 바람에 그 사람의 뒷골을 보는 누님을 도적해보던 내 눈이 잡히었다. 너는 남의 얼굴을 왜 빤히 들여다보니? 하고 누님의 얼굴은 또다시 붉어졌다. 보기는 누가 보아요? 하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누님은 좀처럼 바르지 않던 분을 약간 바르며 더럽지도 않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오늘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님이 의아하신다. 누님이 머뭇머뭇하더니 어린애 모양으로 어머님 가슴에 안기며 제가 오늘은 퍽 잘나 보이지요? 하고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누님의 얼굴에 홍조가 퍼진다. 과연 오늘은 누님이 더 어여뻐 보였다. 두 손으로 기운 없이 뒤로 큰 방문을 짚고 비스듬히 문에다 몸을 반만 실려 웃는 양이 말할 수 없이 어여뻤다. 어린 우유에 분홍물을 들인 듯한 두 뺨은 부풀어 오른 듯하고 장미꽃빛 같은 입술이 방실벌어지며 보일 듯 말 듯이 흰 이빨이 번쩍거린다. 춘산을 그린 듯한 눈썹은 살짝 위로 치어 오른 듯하며 그 밑에서 추수같이 맑은 눈이 웃음의 가는 물결을 친다. 어머님이 누님을 보고 웃으시며 언제는 못 났디? 그런데 오늘은요? 누님이 되질러 묻는다. 오냐? 오늘은 더 이뻐 보인다. 어머님, 정말이야요? 하고 누님은 또 빵긋 웃는다. 수색에 쌓인 희색이 드러난다. 오늘은 정말 더 이뻐 보인다. 너희 부친이 보셨던들 자키 기뻐하시겠니?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스르르 어리었다. 곱게 빛나던 누님의 얼굴에도 구름이 끼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안이 되어 그 구름이 쓰러지고 또다시 기쁨과 희망의 빛이 번쩍거린다. 우시는 어머님을 민망히 바라보던 누님이 지은 듯한 슬픈 어조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마셔요. 하였다. 예, 시간이 다 되었겠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하고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셨다. 우리는 책보를 끼고 나섰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니 종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다른 박지하여 들어갔다. 전교 생도가 다 모였다. 모두 행렬과 번호를 마치자 기착, 경례, 출석원 도합 공공명이라 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4년급 급장의 소리다. 이 소리가 끝나자 여자부 편에서도 이와 같은 호령과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옥을 바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우리 누님의 소리다. 오늘은 웬 셈인지 이 두 소리가 나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 다음 토요일 하악한 후에 교우회가 모인다고 4년급 생도들이 학교 문을 걸고 파수를 보며 철없는 1, 2년급들이 나가는 것을 막아섰다. 우리가 늘 모이는 강당에 들어가니 벌써 이 편에는 남학생, 저편에는 여학생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나도 거기 앉았노라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한참 야단들이더니 얼마 안이 되어 4년급생이 흰 종이 조각을 돌리며 지육부 간사 투표권이요. 한 장에 한 명씩 쓰시오. 하며 외친다. 내 곁에 앉은 녀석이 똑똑한 채로 유기명 투표하여 무기명 투표하여 묻는다. 물론 무기명 투표지요. 아까 외치던 4년급생이 대답한다. 저편에서 무기명 투표란 무엇이요? 하는 녀석이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회할 적마다 집에만 가려고 하지. 무기명 투표란 것은 선거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요. 꾸짖는 듯이 그 4년급생이 말하고 기색이 엄숙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단박 4년급 급장의 이름을 썼다. 필경 남자부에는 최다점으로 그가 선거되고 여자부에서는 최다점으로 우리 누님이 선거되었다. 그 후부터는 누님이 간사회 한다, 지육부 간사회 한다 하고 저녁 먹고 나가면 밤 9점, 10점이나 되어 돌아오는 일이 빈빈히 있었다.
그 회에 갈 적마다 안 보던 거울도 보고 늘어진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올리며 옷고름도 고쳐매었다. 하룻밤은 누님이 지육부 간사회 한다고 저녁 먹고 나가더니 10점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님은 별별 염려를 다 하시다가 너 누이가 여태껏 돌아오지를 않니? 회는 벌써 끝났을 것인데 너 좀 가보아라. 나는 두루막을 입고 집을 나와 사직골 막바지로부터 광화문 통으로 가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간다. 달도 없는 5월 금은밤이었다. 전등도 별로 없고 행인도 희소한 어둠침침한 길을 걸어가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난다. 나는 무서운 생각을 쫓느라고 발을 꽝꽝 구르며 하나, 둘 하고 다른 박질하였다. 한참 뛰어가니 숨이 헐떡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내 앞 멀지 않은 곳에 이리로 향하여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 올라온다.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그와 누님이었다. 나는 가슴이 설렁하며 일종 호기심이 일어났다. 살짝 남의 집 단모퉁이에 은신하였다. 둘은 내가 거기 숨어있는 줄을 모르고 영어로 무어라고 소근소근거리며 지나간다. 그 중에 이 말이 제일 똑똑히 들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마 이 말인 것 같다. Love is blind. 사랑은 맹목적이라지요. 라니까 누님은 소리를 죽여 웃으며 But our love has eyes.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보는 사랑이지요. 하였다. 그들이 지나가자 나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어두운 속이라 누님의 흰 적삼이 퐁 눈에 뜨인다. 전등 켠 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 나는 그의 바른 손이 누님의 왼손을 꼭 쥔 것을 보았다. 나는 웬일인지 싱긋이 웃었다. 그들이 행여나 나를 돌아볼까 보아서 발자취를 죽이고 남의 담에 몸을 부비대며 꽤 멀리 떨어져 갔었다. 우리 집 가까이 와서 둘이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악수를 하는 것 같았다. 연연히 서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참이나 그리하다가 그가 손을 놓고 또 무어라고 한참 수군거리더니 그가 돌아서 온다. 누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 그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또 내 곁을 지나간다. 그의 걸음걸이는 허둥허둥하였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다른 박질하여 집에 돌아왔다. 대문턱에 들어서니 어머님과 누님의 문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처럼 늦었니? 나는 별별 근심을 다 했다. 오늘은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누님이 머뭇머뭇한다. 그 애는 어디로 갔니? 같이 오지를 않하니? 오는 길에 못 봤어? 어머님이 묻는다. 그 애가 어디로 갔을꼬? 길에서 만났을 것인데. 누님이 걱정한다. 나는 안방문을 열고 시침을 뚝 따고 누님, 이제 왔어요? 하고 빙그레 웃었다. 어머님은 놀라며 너 뺨에 옷에 맨 흙투성이니 웬일이냐? 하신다. 담에 붙어와. 아니야요. 저 하고 누님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다. 누님의 얼굴은 또 밝아졌다. 그 후 더운 날 달밤에 누님은 친구하고 어대를 간다 어대를 간다 하고 자조자조 나갔었다. 누님은 늘 나를 따돌리고 혼자 나갔으므로 푸른 풀 잦아진 곳과 달빛 고요한 데에서 그와 누님이 만나 꿀같은 사랑의 속살거림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의 출입이 자조롭고 기색이 수상하였던지 어머님이 이제 네가 어디 나가든지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신 뒤로는 누님이 집에 들면 공연히 짜증을 내며 하염없는 수색이 적막한 화용을 휩쌌었다. 그리고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하며 이불을 쓰고 누웠었다. 하루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날다려 너 나하고 남산공원에 산보 가련? 하였다. 그때는 6월 염천이라 더운 기운이 사람을 찌른 듯 하였다. 나도 거기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뜯는 취색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곧 네 하였다. 우리는 광화문 통해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남산공원을 올라갔었다. 저편 언덕 위에 그가 기다리기 지리하다 하는 듯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누님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보며 너 이것 가지고 진고개 가서 과자 좀 사와. 응? 하며 돈 20전을 주었다. 나는 급히 진고개로 나왔다. 얼른 과자를 사가지고 가본 즉 그와 누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님이 무슨 위험한 곳에나 간 것 같이 가슴이 팔딱거리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도 그들은 없다. 나는 이 편으로 기웃기웃 저편으로 기웃기웃 하였다. 한참이나 취색이 어린 남산 정상을 치어다보다가 또다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어디로 또 그만 가버렸어? 이리로는 아마 아니 갔나 보다. 하고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온다. 갔던 길로 돌아오려니 퍽 먼 것 같다. 에이그, 그동안에 내가 퍽도 걸었네. 속으로 중얼중얼했다. 골딱지가 나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대기는 횃불에 와글와글 끓는 것 같다. 나는 이 대기에 잠기어 몸이 삶아지는지 땀이 줄줄 흘러나리고 숨은 헐떡헐떡 차오른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다. 나는 부글부글 고요오르는 심술을 억지로 참으며 아까 그가 있던 곳까지 돌아왔다. 어디로 갔을까? 저리로 가보자.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아까 갔던 반대 방면으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다. 참고 참았던 짜증이 일시에 폭발이 되었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풀들을 쥐어뜯으며 한참 울다가 하도 내가 어린애 같은 것이 부끄럽고 우스웠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씻고 히히 한번 웃은 뒤 이리저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저편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잃었던 보배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였다. 누님, 거기 계셔요?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려다가 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엿들으리라 하고 어느 밤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던 모양으로 가만가만 걸어 가까이 갔었다. 한낮이므로 유객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기름 언 것 같이 조금 더 파동이 없다. 남이 들을까 보아서 가만가만히 하는 이야기도 낱낱이 내 귀에 들렸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였다. 어머님께서 어디에 나가게 하셔야지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지요. 그리고 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 딴 이야기 하느라고 잊었구려. 기다리신다고 오죽지리 하셨겠어요? 한 시간이나 넘어 기다렸어요. 오늘도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만 가버릴까까지 하였어요. 네? 가버릴까 하셨어요? 제가 언제 약속 어긴 일이 있어요? 저는 어찌 급했던지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둘이 웃는다. 나도 웃었다. 나는 어린애가 꽃에 앉은 나비를 잡으려 간 때에 가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갔었다. 사랑하는 이들은 달디단 이야기에 얼이 빠져 사람 오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앉은 소나무 뒤에 살짝 붙었었다. 두 어깨는 닿아 있고 누님이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그와 누님의 눈과 입에는 정이 찬 웃음이 넘친다. 그러다가 두 손길을 마주잡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로 들여다본다. 누님의 몸으로부터 발산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에 나도 쌓인 것 같았다. 나는 와락 달려들며 누님 여기 계셔요? 나는 어디 가셨다고? 아이,
사람에도 퍽도 먹이시지. 둘은 깜짝 놀래었다. 누님의 모시적삼이 달싹달싹 하는 것을 보고 누님이 가슴이 팔딱거리는구나 하였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려 하였으나 부끄러움이란 원소가 얼굴에 퍼뜨리는 붉은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에그, 나는 누구라고? 퍽도 놀랐다. 누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누님이 그를 향하여, 이 애가 제 동생이야요. 아직 철이 안 나서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한 뒤 나를 보고 그를 눈으로 가리키며, 너 이 보고 이훌랑은 형님이라 하여라. 어째서 형님이라 해요? 내가 애를 먹였다. 누님의 얼굴은 새빨개지며 나를 흘겨본다. 왜? 누님 성나셨소? 그러면 형님이라 하지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형님, 누님, 과자 잡수셔요. 하고 쥐었던 과자를 앞에 내놓았다. 누님이 나를 보고 방글에 웃으며, 우리는 먹기 싫으니 너 혼자 저쪽에 가서 먹고 있거라. 우리 갈 때 부를 것이니. 나도 길게 방에 놀기가 싫었다. 과자를 쥐고 나와 풀밭에 앉아 먹으면서 혼잣말로, 내 뱃속에 영감쟁이가 열둘이나 들어앉았는데 어린애로만 여기지? 하고 웃었다. 그 긴긴 해가 벌써 서산에 걸렸다. 낙조에 비치는 녹수와 방초는 불이 붙은 것 같이 붉어 보인다. 나도 이 동안에 퍽도 심심하였다. 풀을 자리삼아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을 비비틀기도 하며 곡조도 모르는 창가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제나 울까, 저제나 부를까, 고대고대하여도 그 둘의 그림자는 얼른도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는 끝이 없는가 보다. 벌써 이야기한 것이 수만 마디가 넘건만은 말 몇 마디 못하여 해는 어이 수이가나 하는 것이다. 남산 밑 풀과 나무에 빛나던 붉은 빛은 점점 거치고 모색이 가물가물 쳐들어온다. 햇빛은 쫓기어 남산 정상을 향하여 자꾸 기어 올라가더니 남산 맨 꼭대기에 움츠리고 앉았을 뿐이다. 검푸른 저문 빛이 남산 밑을 에워싸자 정상에 비치는 햇빛조차 쓰러지고 저편 하늘에 붉은 놀이 흰 구름을 붉고 누렇게 물들인다. 나는 참다 못하여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갔다. 어두운 빛에 놀랐는지 그들도 일어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사람 모양으로 주춤 섰다. 누님이 걱정스러운 떨리는 소리가 나의 이막을 울림이라. 케이씨, 우리가 목전에 즐거움만 다행히 여겨 그냥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의 꿀 같은 행복이 끝에는 소태 같은 고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 각각 꼭 아까 말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아모럼요. 꼭 그리해야 될 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워낙 완고라. 그의 말은 떨리었다. 나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나? 무슨 일을 하려는가? 엿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둘은 이리로 걸어온다. 누님의 눈은 약간 발그레 하였다. 그 고운 뺨에 눈물 흔적이 보였다. 나는 또 웬일인가 하고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날 밤에 나의 어린 소견에도 별별 생각을 다하고 씩씩이 잠도 잘 자지 못하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깰 적마다 큰 방에서 어머님과 누님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리었다. 새로 한 점이나 되어 내가 또 잠을 깨니 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울음 섞인 어머님의 말소리가 난다. 그래, 내가 요사이 늘 탈기도 하고 행동이 수상하더라. 나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집에서 안 된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니? 내가 다만 하나 있는 어미 몰래 그 사람과 약혼한 것이 괘씸하다. 아비 없이 너를 금옥같이 길러내어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남편 없다고 너까지 나를 업수히 여기는 게지. 누님은 흑흑 느끼며,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무엇하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지. 친키도 전에 말씀 여쭈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친한 뒤에는
몇 번이나 말씀 여쭈려 하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셔요. 암만 어머님이라도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이젠 서로 약혼까지 해놓으니 몸과 마음이 달아 부끄럼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쭌 것이야요. 어머님 말씀같이 그가 저를 잊을 리는 없어요. 버릴 리는 없어요. 그다지 다정한 그가 그럴 리가 있다고요? 어제 공원에서 단단히 맹서하였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여쭈어 들으시면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거든 멀리멀리 달아나겠다고요. 배가 고프고 옷이 차더라도 부모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더라도 둘이 같이만 있으면 행복이라고요. 온갖 곤란과 가진 고통을 달게 겪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허락을 아니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밀어오는 물을 막았던 방축을 무너버릴 때에 물 밀듯이 누님이 말하였다. 흔히 순결한 처녀가 사랑의 불을 가슴속에 깊이 깊이 숨겨두고 행여나 남이 알까 보아서 전전긍긍하며 홀로 간장을 태우다가도 한번 자기 친한 이에게 발설하기 시작하면 맹렬히 소회를 베푸는 것이라.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안방에 건너왔다. 누님은 어머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울며 어머님은 누님의 등에다 이마를 대고 운다. 나도 한참 초연히 섰다가 어머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을 흔들며 목맨 소리로 어머님 우지 마셔요.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고 누님을 흔들며 예, 예, 그만 그쳐라. 누님은 더 섭게 운다. 예, 난 부끄럽다. 그만두어라. 뭐냐? 내 원대로 하마. 그도 한번 다리고 오느라. 어머님은 그만 동곳을 빼었다. 여자가 수약이나 위모즉강이란 말은 어찌 생각하고 한 소리인고. 이틀 후 누님이 그를 다리고 왔다. 그의 곱상스러운 얼굴과 얌전한 거동이 당장 어머님의 사랑을 이끌었다. 참 내 딸의 짝이라 하였다. 애녀의 평생이 유탁하다 하였다. 단꿈이 꾸이리라 하였다. 기쁜 날이 오리라 하였다. 더구나 맑은 눈과 까만 눈썹이 내 딸과 흡사하다 하였다. 누님과 그가 영어로 말하는 양을 보고 뜻도 모르면서 웃으셨다. 자미스러운 딸의 장래 가정을 꿈꾸고 사랑스러운 외손자를 꿈꾸었다. 그 후부터는 남의 이목을 피해가며 몇 번이나 서로 맞추어서 길게 기다려가지고 짜르게 만나던 애인들은 자조로이 우리 집에서 만나 웃고 즐기게 되었다. 어떤 날 저녁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마침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나와 누님과 단둘이 있었다. 나는 와락 내다르며 형님 오셔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였다. 누님도 반가이 맞으며 요사이는 왜 오시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왔는데? 하고 그는 지어서 웃는다. 누님은 눈을 스르르 감으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이 7월 초열흘이고 초 7일이 공일이라 공일날 오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그래요. 한 사흘밖에 더 되었어요. 사흘? 저는 한 3년이나 된 듯 하였어요. 사흘 만에 한 번씩 만나? 멀어요. 퍽 멀고 말고요. 사흘이 그다지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고 누님은 무엇을 찾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 사흘 만에 한 번씩 와도 장하지요. 하고 그는 또 웃는다. 장해요. 사흘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문 밖을 내다보는지 아셔요?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했지요. 몸이나 편찮으신가, 꾸중이나 메셨는가 하고 목소리는 전성을 띄어가며 눈에는 눈물이 괴이어진다. 저는 우리 일에 대하여 무슨 큰 걱정이나 생겼나 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요.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넘쳐흐른다. 아니하여 여하간 죄 없이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선웃음을 치며
어린애 모양으로 걸핏하면 울기는 왜 울어요? 저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갑자기 어조를 야릇하게 변하며, 그런데 내가 어지도 올락하고 아래도 올락했지만은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울던 누님이 웃음을 띄었다. 나도 웃었다. 그는 대구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대구에서 산다. 서울 있는 오촌 당숙집에 그는 유숙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났었으므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으나 때때로 우리를 웃기려고 야릇한 말을 하였다. 올락하고 갈락하고 흉내를 내며 나는 방바닥에 뚫뚫 굴러가며 웃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고 남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와우쏘? 야 참 얄궂다 하였다. 누님은 어떻게 웃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배를 훔켜쥐고 숨찬 소리로 그만두셔요. 그만 웃기셔요. 한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 나를 누님이 또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 무슨 심부름이던가 생각이 아니 난다. 그가 오기만 하면 누님이 무엇을 좀 사오느라 어디 좀 갔다 오느라 하고 늘 나를 따돌렸다. 에그, 누님도 왜 나를 늘 따돌려? 투덜투덜하면서 집을 나왔다. 반달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에 걸려 있다. 만경 창파에 외로이 떠나가는 이리엽 편주와 같았다. 나 없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급히 오느라고 오는 것이 한 시간이나 넘어 걸렸다. 나는 벌써 엿듣기에 익숙하여 사뿐 중문에 들어서며 가만히 살펴보니 애인들은 달 비치는 월계와 나무 밑에 평상을 내어놓고 나란히 앉아서 무얼하고 소근거린다. 나는 숨소리도 크게 안 쉬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어째요? 어머님께서는 좀처럼 올라오시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면 상서로 이 사정을 못 알아낼 것이야 있어요? 누님의 애타는 소리가 들린다. 글쎄요. 몇 번이나 상서를 썼지만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만일 차일피일 하다가 딴 데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째요? 정해놓아도 안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촌 당숙 내외부는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무슨 통기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일간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여쭙겠단 말씀이구려. 글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호랑이 같은 어른이라 완고 완고 참 완고하신데 나도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하더니 눈살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소하셨는데 이번 울산 김승지 집에서 너를 선보고 간다니 행동을 단정히 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참 기막힐 일이야요 하고 한숨을 내쉰다. 부모님께 하루바삐 이 사정을 여쭙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려 누님이 안타까운 소리가 들린다. 여하간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 가겠다 할 터이하여 조금 더 걱정 마셔요. 그는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단연히 말하였다. 밝은 달은 애태우는 양인의 가슴을 나는 몰라 하는 듯이 저리로 저리로 미끄러져 가며 더운 공기에 맑은 빛을 흩날린다. 월기와는 더욱 붉고 더욱 곱다. 진새의 우수 고뇌를 나는 잊었노라 하는 것 같았다. 그 이튿날 일어난 누님의 얼굴은 해쓱하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것을 보아도 자기야에 잠을 못 이루어 몇 번이나 벽에를 고쳐빈 것을 가히 알러라. 누님이 사랑의 맛이 쓰고 떫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도다. 행복의 해당화를 꺾으려면 가시가 손 찌르는 줄 비로소 알았도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내었건만 누님이 오날이나 와서 호음을 전해줄까 내일이나 와서 희식을 알려줄까 고대고대하는 그는
코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를 가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님도 이때부터 심사가 산란하여 학교에 못 갔었다. 이 동안에 누님은 어찌 애를 태웠던지 양협의 고운 빛이 사라져가고 눈언저리는 푸른 길을 띠고 들어갔다. 입술은 까뭇까뭇 타들어가고 두 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일주일 되던 날 누님은 생각도 못하여 편지 한 장을 주며 너 이 편지 가지고 그댁에서 그가 있거든 전하고 못 보거든 도로 가지고 오느라 하였다. 전 일에 그를 따라 한번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집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그 집 때문에 들어서니 행랑 사람도 없고 그가 있던 사랑문도 닫히어 있다. 안에서 기운 찬 노인의 성난말 소리가 나의 귀를 울린다. 이놈, 아직 학생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괘씸한 놈. 들으니 내가 어떤 여학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는구나. 아니야유란 다 무엇이야. 부모가 들이는 장가는 학생이란 못 가겠고 학생 신분으로 계집은 해도 관계 찾느냐? 이놈 고약한 놈. 내 원대로 그 학교나 마치고 장가 드릴 것이로 돼. 벌써 어린 놈이 못 견뎌서 여학생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하니 그냥 두다간 내 신세를 망치고 가문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바삐 정혼하고 혼수까지 보내었는데 지금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 놈의 소견이기로. 그 집은 울산 일판의 유명한 집안이라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고 다 된 혼인을 이 편에서 퇴혼하면 그 신부는 생과부로 늙으란 말이냐. 일부 함원에 5월 비상이란 말도 못 들었어. 죽어도 못 가겠다. 하하, 이놈 박살할 놈. 조부모도 끊고 부모도 끊고 일가친척도 끊으려거든 내 맘대로 좀 해보아라.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쭉 끼치었다. 한편으로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깨끗한 누님이 이다지 모욕을 당한 것이 절절히 분하였다. 곧 들어가 분풀이나 할 듯이 작은 눈을 훑두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불끈 쥐었다. 허허, 이놈, 괘씸한 놈, 에이 화나, 거기 내 두루망 내, 하는 그 노인의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린다. 나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 노인이 신을 찍찍 끌고 이리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무서운 증이 나서 급히 다른 박질하여 그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어머님 잠드신 후 누님이 살짝 내게로 건너와서 예, 너 본대로 좀 이야기하여다고, 응? 이 말을 하는 누님의 얼굴은 고뇌와 수괴의 빛이 보인다. 어린 동생에게 애인의 말을 물어도 부끄러웠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았었다.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심술이 났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편지를 도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 형님을 못 만났니? 만나도 못 전했니? 혹은 무슨 일이 났더냐? 나무의 속 그만 태우고 어서 좀 이야기하여다고. 가련한 내 누이의 청이 아니냐? 이 말소리는 애완 철양하였다. 나의 어린 가슴이 찌르는 듯하여 눈물이 넘쳐나온다. 이다지 정다의 군은 누님의 가슴에 그리던 꿀같은 장래가 물거품에 돌아가고 만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우리 누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다든가 계집을 했다든가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 이가 떨렸다. 나는 비분한 어조로 그 집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누님은 내 말이 끝나자 기운 없이 쓰러지며 이 이야기를 들을 적부터 귀었던 눈물이 불덩이 같은 뺨을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나린다. 누님, 누님 하고 나도 누님이 가슴에 안겨 울었다. 이럴 즈음에 누가 대문을 가벼이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S씨, S씨 주무셔요? 한다.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애인의 음성은 이럴 때라도 잘 들리는 것이다. 나올 듯 나올 듯한 울음을 입술로 꼭 다물어 막으며 급히 나갔다. 대문 소리가 나더니 K씨,
오셔요?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나갔다. 둘은 서로 붙들고 눈물비가 요란히 떨어진다. 누님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저는 또다시 뭐 배울 줄 알았지요 하였다. 그도 흑흑 느끼며 다 내 잘못이야요 하였다. 저 까닭에 오늘 매우 꾸중을 매셨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님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는 소리로 좀 들어가셔요 하였다. 아니야요. 명일은 할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어요. 지금 곧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 마디 할 양으로 왔어요. 누님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네? 멀리 멀리 가셔요? 부모도 버리시고 형제도 버리시고 멀리 가셔요? 제 신세는 벌써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때문에 전정이 구만리 같은 당신을 또 불행하게 만들 것이야 무엇이 있습니까? 절랑 영영히 잊으시고 부모님 말씀으로 장가 드셔요. 장가 드시는 이하구나. 백년이 다 진토되도록 정다운 짝이 되어주셔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희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그만이 아니하요? 곧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아니하요?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이 아니하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도 당신의 행복의 그늘에서 웃어볼까 합니다. 열정찬 눈으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적막한 화용이 아롱진다. 아, SC를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나 혼자 행복을. 사랑을 떠나 행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을 줄 SC가 눈물바다에 허우적거릴 때나 혼자 행복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SC 없고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불행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묻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수란하게 맺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엽고 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에 더 당신을 영영히 불행하게 하겠어요?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아깝잖아요. 안 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해야 늘 그 말이니까 길게 말할 것 없이 나는 가겠어요. SC, 부디 안녕히.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결심한 듯이 돌아서 가려 한다. K씨! 안타까운 떠는 소리로 부르더니 복받쳐 나오는 울음이 말을 막는다. 그는 또 한 번 돌아다 보고 SC! 부디! 안녕히! 말을 마치자 그는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려 마음은 이리로, 몸은 저리로 멀어간다. 나는 심장을 누가 칼로 싹싹 에이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히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누님은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온다. 이슬 젖은 연화같이 붉으스름하던 얼굴이 청색 창경에 비치는 이화처럼 해쓱하였다. 익어가는 임금같이 혈색 좋던 살이 설이 맞은 황엽처럼 베베 말라간다. 거슴츠레한 눈은 흰 눈물에 붉어졌다. 그러다가 차마 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렸다. 마치 백골을 엷은 백지로 덮어두고 물을 흠씬 품어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한강 얼음 얼고 남산에 눈 쌓일째 누님은 그에게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 사랑. 아, 사랑의 불아.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듯함으로 철없는 청춘들은 그의 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에 너를 보배만 여겨 강직난다. 잔인한 너는 그만 그 심장에다 불을 붙인다. 돌기둥 같은 불길이 종작 없이 오른다. 옥기도 다 타고 홍안도 타버리고
금심도 타버리고 수장도 타버린다. 방 안에 켰던 촛불 홀연히 꺼지거늘 웬일인가 살펴보니 초가 벌써 다 탔더라. 양협이 젖던 눈물 갑자기 마르거늘 무슨 연유 묻쳤더니 숨이 벌써 끊쳤더라. 어떻게 들으셨나요? 풋풋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사랑이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약속한 이가 떠나버린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그 생기발랄하던 복사꽃 같던 볼이 노란 가을 낙엽처럼 파리해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동생의 말에 그만 마음이 어찌나 아리게 아픈지. 이 소설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전제나 누나의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결국 집안의 반대로 뜻하던 두 사람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남자는 홀로 떠나야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받게 되니 가슴 한 켠이 헛헛해지는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 지금도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땐 맹목적인 사랑이 나를 휘몰아치고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은 더 이성적이 되었다지만 여전히 이성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가 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아련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보셨나요? 그러셨다면 오늘 이 작품을 읽어드린 보람이 있군요. 지금까지 현진건의 희생화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